자, 메가스터디스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캐스트는 세 가지 당부, 세 가지 당부입니다. 정말 20일 남았는데, D10, 20일 남았는데 3주밖에 안 남은 거지. 야, 요 기간에 정말 많은 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, 이 기간을, 어, 정말 뭔가 좀 멍한 상태로 <laughs> 시간을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후자의 위험성이 좀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바로 그냥 뭐 슬슬 얘기할게요. 첫째. 마무리 파이널 뭔가 정말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. 파이널 우리의 파이널 전략은 무엇일까요?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하고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속시원히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 수능 강의를 한 20년 했거든? 해보니까 공통성이 있고 해보니까 특별한 마무리는 없더라 <laughs>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보다 많이 했잖아 내가 뭔가 파이널을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그러한 방법이 따로 있다기보단 끝까지 우리가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자, 파이널 기간에 더 증폭시키는 과정이 증폭시 그 증폭시키려면, 증폭시키려면 해 왔던 과정을 빈틈없이 끝까지 해야 돼요. 내가 계획을 세워 놨던 것을 어, 이제 안 되겠어. 3주 만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 마음을 좀 누르고 아, 내가 원래 짜놨던 파이널 계획이 있잖아. 그걸 시간에 맞춰서 높은 집중력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원래 마무리 뒤끝, 이제 진짜 마무리가 약한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러잖아. 그런 사람들일수록 뭔가 갈구하는 것 같아. 자, 선생님이 얘기했어요. 특별함은 없다, 특별함은 없다. 해왔던 과정을 잘... 오, 마... 어, 선생님, 오답 같은 거 열심히 하라고 막 코너, 그게 끝까지 하는 거야. 알겠죠? 아! 그래 내가 해왔던 계획을 한달 계획 뭐 6, 9평 이후에 두달 계획 이런 계획들을 잘 실천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빈틈이 있다면 메꾸시면서 끝까지 가봅시다. 자두 번째 얘기 사실 오늘 캐스트의 주된 화자, 아니, 주된 청자는 지금 수강생들 중에 오 이번 주 보니까 아주 그냥 우리 인강생들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.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들이 역력해서 우리 친구들 얼굴 보니까 좀 민망해서. 한마디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 캐스트, DC 캐스트를 찍고 있는 건데요. 음, 뭔가 표정들이나 마음들에서 복잡함이 많이 느껴져. 근데 제가 툭, 괜찮아. 잘될 거야. 라고 툭 한마디 건네도 그 표정이 있잖아. 바로 뭔가 이렇게 알았어요. 라고 펴지진 않아요. 고개는 끄덕끄덕 하고 저도 잘할 수 있어요.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복잡한 심경이 한마디에 풀리긴 어렵겠죠. 근데 잘 생각해봐. 종종 하는 얘기이긴 한데, 어, 사람이 무슨 일을 다 끝까지 한 뒤에 그 결과를 겸한 마음으로 기다린다. 이런 요런, 요런 한자 성어가 있죠. 진, 인사, 대천명이라고 해요. 진, 인사, 대천명.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. 이런 거죠. 거창한가요? 아니야.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. 선생님 항상 무슨 생각이 있냐면, 뭔가를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스스로 그런 나는 할 만큼은 정말 다한것 같아 더 하긴 좀 힘들었어라는 그런 스스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보는 것 그러면 사실 남들이 뭐라는 것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그래 뭐 어쩌라고 <laughs> 나한테 더뭘 하라고 이런 이런 마음이 좀들 때까지 가보는 거.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. 그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의 속 뜻이 아닐까. 약간 비속을 속, 섞어서 얘기하면 AXX, 그죠? 욕하는 거예요. AXX. 나도 할 만큼 했다고! 뭐 이런 거 있죠? 그런 단계까지 가보는 거. 그게 가장 쌤 배우, 쌤, 쌤 생각에는 쌤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권해주는 방법인데 그게 내려놓는 가장 속시원한 방법이에요.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, 어우, 근데 제가 좀 여름에 놀았거든요?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의 확신, 할 만큼 다 했어는 아닌 것 같아요. 라는 친구도 있을까봐 해주는 말인데, 그래도 좀더 내려놓으세요. 지금 우리는 거, 그, 하나의 긴 시간의 결과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, 심경이 복잡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야. 잘못되면 어떡하지? 어, 이게 잘 돼야 될 텐데? 내가 이럴려고 입시했나? 내가 이럴려고 재수했나? 뭐 이런 결과가 잘못될까봐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? 그런 어떤 잘못되면 어떡하지? 라는 그런 걱정은 정말 당연한 거거든?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모두가 그런 상태고 결국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는 건 평균적으로 진리거든요. 그냥 그걸 믿으면 돼. 알겠죠? 그러면, 아, 내가 한 만큼 받아야겠다. 한 만큼은 받을 수 있어.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면 돼요. 선생님은 그 부분은 보장해 드릴게요. 우리 선생님, 강의 수강생들 중에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 있거든. 그런데 파이널에 오면서 점수가 막 기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얼굴 표정도 아주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그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. 이 친구들에게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야. 내려놓자. 왜한 만큼 잘될 테니까.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 우리 친구들, 그만큼 했으면 된다. 알겠죠? 내가 고뭘더 어쩌라고 뭐 이런 마음 가져도 돼요, 그렇죠? 그만큼 했어라고 스스로 다독이시고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이 보장해줄게. 자세 번째 얘기입니다. 세 번째는 선생 올해 주장창하는 얘기가 있죠. 공부 특히 파이널 공부 핵심 뭐게? 오답이야. 아니 공부 이거 찾으려고 한 거랑 찾으려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. 내가 왜 실무를 풀어요? 오답 찾으려고. 내가 잘못 못 푸는 문제를 찾아내서 걔를 정복하려고. 그런데 해설 한번 싹 듣거나 풀이 과정 한번 쓱 보고 이렇게 한 거군 이렇게 넘어가면 내게 잘안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풀이가 왜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그 논리적 근거까지 찾으면서 시험 현장에서 나는 같은 내용으로 같은 주제로 같은 조건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제는. 다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가의 기준을 잡고 오답을 하세요. 그 오답을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? 도대체 다 했거나. 그럼 또 하세요. 또 해도 된다니까? 언제까지? 11월 14일까지. 여러분, 수학이 무슨 암기 과목은 아니잖아? 그러니까 당일날 아침에 뭐 암기 과목 개념 한번 다시 보고 가든가 본인이 뭐 가져가는 뭐 이렇게 예열 지문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죠? 다른 과목은? 근데 수학은 그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. 그러니까, 당, 다, 당일날 아침까지 수능은, 수능 수학은 오답을 해도 돼요. 아침에 한 문제 더 풀어도 되잖아. 옛날에 풀어봤던 문제 가 다시 한번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. 요 그치? 당일까지. 이 말이 곧 끝까지 오답을 하라는 얘기예요. 어? 지난주에 다 했는데 또 하세요. 그래서 내가, 어, 여름방학.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시즌에 대한 오답이 끝이 아니라, 아니, 3월 공부부터 되돌아가서 오답하라니까? 겨울 공부로 가서 오답하는 거 굉장히 새로워요, 여러분. 그렇게 끝까지 오답하는 거. 선생님, 올해, 올해, 오답 엄청 열심히 강조하고, 그 모든, 선생님, 커리큘럼에는 있 모든 문제를 다 엮어가지고 튜닝맵 제공해 주면서 그 유기적으로 연결된 고리는 이미 많이 보여줬어? 그런 방식의 스스로의 튜닝맵을 만드는 그 행동을 11월 14일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. 세 가지 당부 드릴게요. 끝까지 하는 거예요. 좀 내려놓읍시다. 잘될 거야! 내려놓읍시다. 열심히 한 만큼 잘 되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 되진 않아요. 자, 열심히 한 만큼 잘될 거야. 그리고, 오답은 정말 끝까지, 11월 14일까지 저거 중심으로 마무리하자. 요런 얘기 드렸습니다. 자, 파이널 인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, 여러분. 화이팅!